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하나도 안 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이재명이야. 이재명은 변호사 출신의 전 성남시장 현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정치인이자 여권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왜 군침이 안 도냐면 이 새끼는 리얼 깡패 새끼라 사람 불러서 군침이 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 군침이 안 돌지만 18가지껏 한번 해보자. 그럼 평수보수 이재명에 대해 한번 찢어볼게. 이재명은 1963년생 경북안동 출신으로 애비가 순경이었지만 노름에 빠져 전 재산을 말아먹은 졸라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를 2시간이나 걸어다녀야 할 정도로 산골에 살았던 재명이는 지각을 밥 먹듯이 해 선생한테 졸라게 맞았는데 그 때문에 나도 선생님 돼서 학생들 다 팰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다는 떡잎부터 사이코패스 같은 유년 시절을 지나 중학교 때 성남으로 이사를 와 공장을 다녔는데 미친놈의 애비 새끼는 학교 다니 고 싶다는 재명이를 공장에 처박아 놔서 애 새끼가 도라이가 돼버렸어. 17살 어린 나이에 일을 하다 팔병신에 손목뼈 병신 코까지 삐뚤어져 병역 면제받을 정도로 장애가 생긴 재명이는 몸이 너무 힘든 나머지 우울증이 와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써도 뒤지질 않자 마지막엔 다량의 수면제를 먹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보았는데 술잔다고 개운해져 그때부터 열공을 하기 시작해 검정고시로 대학을 지나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재명 이는 판사를 할까 검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 사법연수생 시절 당시 떡상하던 MC무연의 명강의를 보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시기에 정확하게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 뭐긴 뭐야 족같은 짓 했겠지. 그러면서 성남의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재명이는 성남의료원을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며 주민 2만 명에게 서명을 받고 다니다 마지막에 시의회 통과만을 앞두고 무산이 되자 반대한 의원을 따라가 와사발이 걸고 대가리 깨버려서 수배까지 되었는데 이때 공공기물파손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선고되었어. 특히 이 시기에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성남시장을 조질려다 실패로 돌아간 공무원 자격사칭죄로 초범. 다음에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으로 추범. 아까 말한 의원을 대가리 깨버린 공무집행방해죄로 전과 트래블을 달성하고 리얼범죄자가 되며 만주당 정치인 자격시험에 합격하는데 고 정동영의 팬클럽 고정통의 대표를 맡으며 정치계에 입문하는데 말이 팬클럽이지 하고 다니는 건 완전 깡패 행동 대장이었어. 제가 다 물리느라고 하고 근데 그들이 처박혔거든. 오지 말라고 내가 처박혔으니 어떻게 오지 말라고 밝혀주겠지. 응? 여기서 가세요. 네? 대통령 미처 신나게 한 식구로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그 길을 들렸던 겁니다. 불러서 서로 격려하고 내일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하고 헤어진 게 반대. 이러한 활약이 눈에 띄어 성남 국회의원에 도전한 재명이는 두 번을 내리낙선하며 데뷔도 못하고 은퇴하였으나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한나라당 시장 이대엽이가 비리를 저질러 민심이 날아간 틈을 타 성남시장에 돌연 당선이 되었어. 시장에 당선되고 재명이는 파격적인 시정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그건 그의 첫 번째 시정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이었어. 당시 전임 시장이 국토부와 LH공사의 진비치 7천억 원이 넘어가자 재명이는 돈 없다고 배지를 선언한 것이었는데 이 선언 덕에 그 전에 전임 시장이 진행하던 사업들을 올스톱 시키며 자본을 확보한 결과 성남시의 진빚을 단기간에 갚아버렸지만 시발놈이 착실하게 빚 갚는 다른 도시들을 병신 만들었다는 평가와 당시 LH에서 돈 빨리 갚으라 한 적도 없는데 어그로 끌려고 생쇼했다는 평가도 퇴임 후에 지적되었어. 그리고 이 시기에 철거민을 상대로 사자 후를 시전에 논란이 되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판교 이재민 사건 이야. 뭐가 그러네? 무슨 때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봤어? 뭔가 때려? 나 구속시켜 이거. 부장님. 만난 세계. 나 구속시켜 그렇게. 구속시켜? 저번에 법정에서 보도록 해. 어디서 범죄행위라고 있어? 범죄행위라니? 범죄행위라니? 이런 게 범죄행위야 폭력이라는 게. 언제 폭력을 했습니까? 직원들 발 잡아. 영상도 논란이 되었지만 더 놀라운 건 7순위 넘은 할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면 기본이고 딱히 맞지도 않은 재명이가 다음날의 팔에 깁스를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영화 아수라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평가하는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다큐멘터리급이야. 주인에게 한 똑바로 해! 주인에게 갖추세요! 어떻게 지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뭐 지금 그러게? 왜 안 믿죠 도대체? 주인에게 하세요. 이 양반아 지금 다 자백해가지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된 거야!
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덕수 의원님 말 똑바로 하시죠 지금. 네, 됐어. 이 양반 술술이 조용하란 말이야. 아, 소리 안 나고 그냥 안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어. 그만해요. 뭐 했나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법정이 재판 중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을 뽑겠다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준다 그냥 보여준 것 뿐인데. 이 양반아. 그런 사실을 그렇게 왜곡하는 게 아니야! 어디 폭행당한 사건을 가지고 말이야! 내가 조작했다는 거야 이러면! 내가 철근을 뗐다는 거야 지금!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나도! 나도 시민들과 시장이요! 시장님 그만하세요! 잠깐만, 캐스팅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제명이 아수라 시장설은 단지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리얼 조폭과 관련이 있다는 성남 마피아 파워의 유착 의혹이었어. 성남에는 코마트레이드라는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성남 마피아파도 직원들이 운영하는 블루문 같은 조폭기업이었대. 그런데 그중 한 멤버가 유명한 사파야 사기사건의 주범이라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를 해보니 경찰이고 나발이고 성남 바닥에서 성남 마피아파 도남받아 처먹은 새끼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확인을 해보니 은수미 현 성남시장도 이 대표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나와버렸고 거기서 더 조사를 해보니 2007년에 인권변호사라는 재명이가 이 깡패 새끼들을 변호를 해준 담당 변호사였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 뒤 재명이 시장되고 난 뒤에도 근본도 없는 기업이 당시 성남FC와 성남시에게 무수한 기부를 하며 조건도 안 되는데 각종 중소기업 특혜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졌어.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특집을 편성하여 방영을 하려 하자 재명이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SBS 고위층에게 전화를 하면 물론이고 김상중 아저씨 소속사에도 전화해서 개아리를 틀었다고 하였는데 해명을 하길 그 사람은 자신의 수많은 의뢰인 중 하나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아냐며 졸라 억울하다 말하며 마지막에 한 말은 사실은 성남 바닥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사실 내 조카도 성남마피아파 중학생 조직원이었다고 말을 하였어. 잠깐 중학생이 조폭이라고? 혹시 녹음해서 쓰실 건가요? 성남시라고 하는 데가 100만 도시긴 하지만 좁잖아요. 제 이종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나 마피아의 중학생 조직원이었었어요. 제가 그 애를 4번을 불러 내렸습니다. 아니 조카인데 어떡합니까? 아니 조카가 조폭이면 자주 찢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러한 무수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등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재선과 경기도지사직에 성공하며 그네의 하야를 첫 번째로 주장하여 전국구 스타로 부상하게 되는데 그 여세를 몰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 문크 예거까지 적격했었어. 이때 문크에 대한 공격이 세상 높았구나. 그 악랄한 대깨문들도 이재명이라면 이를 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해경군 김씨 사건이야. 18분놈의 새끼가 정치 10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이제 절반밖에 못했어. 나머지는 군침이 최초로 2탄에서 마무리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